안녕. 오늘은 제가 입퓸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송이 왔고요. 올리브영에서 이거 하나당 정가 5,000원에 파는 거고 할인하면 4,500원 합니다. 40개. 맛이 3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세트 해가지고 11,000원에서 12,000원. 세일하면 그 정도.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전 세일할 때 사서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샀습니다. 이퓸 그린, 이퓸 옐로, 이퓸 핑크가 들어있다는데 이거 그린이 어딨니? 아, 이거 두 개 색깔이 똑같구나. 그린이랑 옐로랑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핑크는 좀 탁하죠? 색깔이. 신기하네요. 네, 속부터 상쾌한 이퓸 그린. 그린이고요. 음주 또는 흡연 후, 중요한 일정 전, 음식 강한... 네, 뭐래. 냄새가 강한 음식 섭취 후. 네, 이퓸 그린을 먹으면 되고. 이퓸 옐로우는 똑같네요. 음주 또는 흡연 전 중요한 일정 후. 냄새가 강한 음식 섭취 후. 네, 제가 요새 과외를 하는데, 과외할 때 입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부들거리는데, 네, 이퓸 핑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생선을 먹을 거거든요. 지금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고 있는데 생선 포장지를 열자마자 비린내가 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먹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얼마나 입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지. 1에서 1개에서 2개 정도의 캡슐을 씹거나 물이나 음료와 함께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씹어 먹어볼 거예요, 저는. 입에서부터의 상쾌함을 원하신다면 캡슐을 씹어서 섭취하세요. 속에서부터의 상쾌함을 원하신다면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 퓸이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민트 맛이었던 것 같고, 이건 레몬 맛. 이거는 복숭아 맛입니다, 핑크는. 그리고 요새 하나 새로 나온 게 코랄이 나왔어요. 이 퓸 코랄. 그거는 이 세트에 없는데, 그거는 살려다가 안 샀거든요. 일단 이거 먹어보고 그거 살라고요. 또 더 세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4,500원 하더라고요. 1,500원 뭐 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싸긴 또 하죠. 아무튼 그거는 장미향이었습니다. 후기 같은 거 보니까 이퓸 그린이 민트, 박하 이런 향이 엄청 세다고 들었고 레몬이랑 핑크는 냄새가 좋다고 들었어요. 네, 얘는 이퓸 옐로는 다르게 적혀있는데 속부터 상큼한이라고 적혀있고 이퓸 핑크는 속부터 달콤한 이렇게 되어있고 이퓸 그린도 속부터 상큼한. 아, 얘는 상쾌한이네. 하나씩 다릅니다. 똑같이 적혀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보카도 오일. 이퓸 그린은 아보카도 오일, 천연향료, 박하유, 대두, 레시틴, 천연향료, 파슬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독일산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퓸 옐로우는 올리브유가 들어갔어요. 아보카도 오일인데 얘는 올리브유. 얘는 이퓸 핑크는 또 올리브유가 들어갔네요. 천연향료, 레몬오일, 박하유, 대두, 레시틴, 로즈마리 오일, 천연향료, 유칼립투스 향. 유칼립투스 향이 추가로 또 들어갔네요. 여기는 파슬리 오일이 들어갔는데. 이퓸 핑크는 복숭아 향, 천연향료, 박하유, 올리브유, 합성 향료가 들어갔습니다. 이퓸 핑크는 합성 향료가 들어갔어요. 복숭아 향.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은 3개 다 들어갔고 독일산이네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향은 레몬 향이랑 핑크에만 있고 이렇게 뭐래 이퓸 옐로우랑 이퓸 핑크에만 있고 이퓸 그린에는 유칼립투스 향은 없고 파슬리 오일만 있습니다. 아야블랩. 네, 그렇고요. 여기 핑크에는 치자 적색소가 있습니다. 약간 착색류 이런 거. 네, 캡슐에 변종성분 글리세린 카라기난만 있는데 핑크에는 색깔도 있어요. 치자 적색소. 네, 안 좋은 건가요? 변종성분 글리세린 키라기난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착색류도 있네요. 이 색깔을 만든 거는 그런 색깔로 만들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조금 이따 먹어보고 후기 남겨도록 할게요. 안녕. 이렇게 하나하나씩 떼서 먹기 좋을 것 같아.